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를 옮기는 야생 멧돼지를 대거 포획하는 방법으로 ASF 차단 벨트 구축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강원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릉, 홍천, 횡성, 평창, 양양 등 중부권 5개 시군에서 광역 수렵장을 운영해 야생 멧돼지 3,100여 마리를 포획했다며 이 같은 야생 멧돼지 진공화로 ASF 차단 효과를 2배 이상 높였다고 밝혔습니다. 또 중부권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를 100헥타르당 2.3마리까지 낮춤에 따라 지난달 2일 강릉시 주문진 장덕리를 마지막으로 ASF가 남아한 징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